네, 여러분, 드디어 내일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가오픈합니다. 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뭐 아직도 사실은 제 마음에는 좀 부족하고 계속해서 네, 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과감하게 가오픈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둘이 된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곤을료 곤율로. 아, 발음 좋죠? 그러니까 두리랜드 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큰 건물이 두리랜드고 왼쪽으로 보시면 작은 건물이 후니버셜 스튜디오예요. 거기 1층으로 들어오시면 네, 운이 좋으면 저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케줄 없는 날은 최대한 와서 여러분들 아마 뵐 거니까 연락처는 없어요. 전화해보고 오진 마세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네, 편하게 오셔서 네, 한번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이제 후니버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7,000원,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서 두리랜드 놀다가 너무 오시는 분들은 조금 할인된 가격 5,000원에 네, 모시고 있습니다. 약장수 아닙니다. 나 진짜 뭐 이제는 진짜 뭔가 하는 사람 같네. 자, 일단은 들어오시면 여기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좁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 비밀의 벽, 네, 비밀의 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지요. 이쪽으로는 비밀의 문이 있고 이쪽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네, 그 이상훈 TV를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유튜브 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여기 두리랜드 놀이기구 좀 보이시죠? 네, 저기서 안쪽으로도 보실 수 있게 나름의 이 공개 방송 느낌을 좀 준비했는데 네, 공개를 실제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도 지금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직은 부족하지만 네, 굿즈들을 조금 뭔가 판매할 수 있게 약간의 판매 매대를 해놨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안 팝니다. 네, 여기 와서만 일부러 사실 수 있게 유니크하게 네, 이런 굿즈들 조금 해놨어요. 네. 자, 민망하니까 들어가시죠. 따라라란딴. 네, 요 살살 열어야 됩니다. 요렇게 열면 첫 번째 섹션이 공개가 됩니다. 파워레인저, 엘드란, 용자물들, 변신 로봇들 위주로 좀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따라 관람을 하시면 뭐 빠지는 거 없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좌우만 잘 살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전대 고레인저부터 해서 마지막 46번째 돈브라더즈까지 100%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은 제가 컬렉션 해놨고, 큰 애들은 위에 이렇게 좀 해놨다. 제가 가오픈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는 이제 이름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이 이후로는 아직 이름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빨리 보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뭐 있는지 이런 거 좀 깨알로 쭉 보시면은 여기 45번까지 끝나면 여기 엘드란, 요거는 이제 우리 잠박토이가 커스텀을 했어요. 네, 요거는 뭐 위탁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킹 엑스카이저부터 해서 가오가이거까지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약간 단독 애들, 합체한 애들은 좀 위쪽에다가 다 조금 전시를 해놨고요. 뒤늦게 두 채씩 구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진짜 제가 샀을 때보다 더 시세가 올랐더라고요. 특히나 이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이거 금색 골드백 이렇게 있는 네, 스타가오가이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뜯으면서 진짜 소름 몇 번 끼쳤는데 나중에 되면 다시 박스 안에 몰래 넣어놓고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46대 파워레인저는 이렇게 단독으로 좀 전시해놨고, 그리고 또 노란색 선을 따라가다 보면 볼트론, 그다음에 원피스 조금, 드래곤볼은 정말 더 조금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네, 사이버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사이버 포뮬러 그 네, 헬로그램에서 제작해 주신 네, 부스터 나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들어와서 쭉 보시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레고 섹션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 뭐 신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제가 계속 조립해서 넣겠지만 보면은 뭔가 좀 다 기성품 위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KBP에서 봤던 네, 우리 작가님의 색들의 이야기 요 커스텀을 여기다 위탁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밖에 못 봅니다. 이거 살려면은 네, 돈 뭐 수천 개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장은 마이뮤지엄에서 빌려왔습니다. 위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뭐 스타워즈랑 비행기 물건들, 네, 탈 것들, 배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SSD랑 ISD를 사실 여기 위에다가만 전시하다가 아래쪽에 보셔야지 위에서 아래로 봐야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또 새로 짰습니다. 위에 이제 좀 커서 이제 안 들어가는 레고들은 위에 뒀고요. 나머지들은 네, 이런 식으로 뭐 건물들이라든지 디오라마들, 네, 불 들어오는 애들, 디즈니, 그리고 뭐 랜드마크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건물이 살짝 유럽스러워. 약간 또 재미, 약간 또 놀이기구 느낌 안 나나? 그리고 이렇게 레고 섹션이 이쪽으로 꺾여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친구들이나 브리케즈나 뭐 스피드레이서들, 그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자동차 탈 것들은 여기다 해놨고요. 조금 이제 비교적 올드 레고들은 위쪽에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애기들 눈에는 좀 높은데 어른들 눈에는 사실 이렇게 배트맨과 슈퍼맨 또 역시나 헬로그램 이제 3면에서 보실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런 DC 라인들이 있는데, 일단 DC 라인 보기 전에 이쪽으로 영화 라인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가장 뭐 수집 라인 중에는 다양하지만 또 양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최근에 리뷰한 애들까지 좀 있고요. 고스트라이더, 헬보이, 마블 쪽에서 일단은 좀 얘네들이 일단은 자리가 없어서 좀 나왔습니다. 이거 안 까놨네. 매트릭스 네오. 이거 누가 일한 거야 이거? 아, 다 내가 한 거지. 네, 이거 나중에 오시면 까놓게, 가오픈이니까 봐주세요. 일단 둘게요. 리뷰할 때 깔라고. 한류 스타들. 원래 그래서 아, 저 이상훈이 여기 왔었어야 되는데, 아직은 네, GD 뭐 이병헌과는 어깨를 나란히 못해서 저쪽으로 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직진하셔서 DC를 쭉 전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쭉 DC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제가 DC 피규어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정리해보고 보니까 좀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DC 피규어들 더 살 거다. 그만 사. 그리고 요렇게 보셔서 이제 마블 라인으로 갑니다. 뭐 여기 엑스맨들도 잠깐 보시고, 여기서부터 네, 마블 친구들을 제 뭐 주력인 12인치 핫토이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름이 있는 애들 있고 없는 애들 있잖아요. 명판 작업 중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키 좀 190 넘은 사람들 이거 하나씩 집어갈 수도 있는데, 예, 나는 일단 못 집어서 해놨는데 우리 피디님들도 키가 다 고만고만하구나. 시뮬레이션을 못 해봤는데 서장훈 형님 정도면 여기 집을 수 있거든. 또 비밀의 문 출입구를 사실 막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바깥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벤트 할 때나 네, 뭔가 이런 장터 같은 거 특별히 열 때 여기 공간을 쓸 거여서 지금은 이렇게 막아져 있는 상태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아우, 너도 고생한다 정말. 네, 뭐 마블 종류들의 이제 1대1 사이즈들이나 해머 드론들, 여기 이제 아이언맨들. 아마 그 이상훈 TV 뮤지엄에서 보셨던 분들은 보셨던 게 좀 있을 거예요. 아이언맨들 쭉 있고요. 여기 이제 쿼터 스케일이나 조금 큰 친구들 있고, 이쪽으로 쭉 보시면 또 요 아이언데디 뭐 커스텀도 좀 있고, 나름의 좀 큰 친구들은 여기다가 좀 뒀어요. 우리 이제 어른 상추들은 와서 눈으로만 보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혹시나 저희가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눈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엔드게임 친구들, 예, 타노스와 그 부하들, 네, 둘러싸여 있는 요 모습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건담이랑 네, 초합금 뭐 마크로스, 그다음에 초합금 로버트들로 갑니다. 여기 유니콘 건담 종이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제가 이 화살표, 노란 화살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뭐 거의 아쿠릴님 라인이라고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이제 팬으로서 다 제가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친구들부터 해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진짜 이제 뭐 한 채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원래 여기가 출구인데 여기를 안 하고 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레고지만 유일하게 여기 스타워즈가 있기 때문에 스타워즈랑 같이 두기 위해서 여기다 뒀고요. 좋아해주셨고, 저도 좋아하는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여기에. 자,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별 전시를 하겠다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이렇게 조금씩 교체하는,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뭔가 좀 특별한 전시를 하고 싶다 해서 원래 이 안쪽에 그냥 창고였는데 제가 이 창고를 과감하게 텄습니다. 처음 네, 이상훈 TV 후니버셜 스튜디오의 역사적인 첫 특별 전시는 어떤 게 될지 여러분들 네, 기대해 주시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광선검들이 또 약간 또 예, 인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쫙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에요. 부산에 포이즌 페이퍼라는 동호회에서 위탁 전시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모든 물건들이 다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니콘 건담 뭐 그때 저희가 조금 인연을 맺어서 소통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전시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또 특별 전시를 또 맡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크고 디테일한 것들도 정말 놀랍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볼트론 하며, 그죠? 단쿠가 하며 건담들 이 사이즈 보십시오. 이거 핀셋으로 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로봇뿐만 아니라 뭐 스타워즈 제품들,
그다음에 사람 모양, 뭐 관우나 그죠 미호크 같은 저런 사람 모양의 인형들, 자동차 모든 걸 종이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골든라이탄도 골든 색깔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색깔별로 다 있잖아. 나 여기 하나 벼 있네 했는데 블랙이어서 안 보였어. 설치할 때 진짜 넋놓고 봤거든요. 아, 요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이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11월 중순까지 일단은 목표를 하고 있고 네, 그 사이에 한번 오셔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제 개인 특별 전시관이라고 뭐 보면 되겠는데 제가 또 그런 잔잔바리들 많이 모으지 않겠습니까? 정말 잔잔바리들, 뭐 하와이 가서 사온 것들, 네, 선물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여기다 전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야구단 피규어, 저거는 제 와이프가 제가 피규어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거 피규어라고 써있으니까 저거를 선물로 줬어요. 지금 10개구단인데 8개구단밖에 없어요. 두 개 왜 안 사줬지? 여기도 네, 특별전시관처럼 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물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계속 바뀌긴 할 거예요. 자, 한번 나가보시죠 또.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또 한번 광선검 한번 보시고 그래서 다시 그 특별전시관을 나오면 여기 스타워즈 친구들이 조금 네 저도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까고 싶었는데 아 시간 관계상 일단은 다 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칸은 스타워즈 친구들이 조금 있고 요 아래는 네 제가 또 블리츠웨이 앰버서더 아니겠습니까? 네 나름 또 블리츠웨이 친구들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최근에 리뷰한 네 조회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그 다음에 여기 두 칸은 또 최근에 리뷰했었던 스타스크림 뿐만 아니라 프라이먼 트랜스포머들, 그 다음에 네, 3-0 뭐 트랜스포머들. 문이 아마 거의 열려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요런 식으로 손잡이를 잡고 살살살살 열어주시면, 네,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핫토이 베리에이션 스파이더맨들, 네, 풀스포 스파이더맨들과 좀 같이 결을 나란히 하고, 이렇게 나오면, 나름 이제 좀 특별한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갈 곳 없는 애들은 여기다가 다 보고 나왔으면 아! 지렸다! 화장실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 포이즌 페이퍼 동호회에서 야, 굉장히 이게 종이로 만들어서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진 찍게 이걸 일단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일단 깨지면 또 없어지니까 좀 조금은 이제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볼트론 불도 둡니다. 위에 사자 해가지고 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들어가나? 들어가네. 나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턱끈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요거는 이제 네, 저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파워레인저 변신기들 조금은 해놨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은 아까 그 헬로그램 친구들 두 개 보셨잖아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에서 네, 제 얼굴 나왔던 거. 아마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 아마 공개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네, 이상훈 TV 투어는 끝이 납니다. 정말 그냥 훑으면은 사실 10분 만에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상훈 TV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천천히 보시면은 아마 1시간 넘게 보실 수도 있는 네,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 개인 컬렉션을 구경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랜선에서 4년 넘게 봐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두리랜드 안에 위치하고 있는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나 쌩얼. Your hand that showed my cards. I took my togs right from
달라야 된다.